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5C에서 판매하는 미트 라자냐라는 제품인데 가격은 3,600원이고요.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정통 파스타 유래가지고 미트는 뭐 미트볼 뭐 그런 거고 라자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얇게 뭐 반죽 해가지고 뭐 그 안에 틈틈이 넣고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위에 치즈 들어있고 안에 뭐 라자냐가 여러 겹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3분 3초 돌리시면 됐고요. 가격은 3,600원. 볼레로 스톱 스파게티, 토마토, 뭐 베이스, 돼지고기, 라자느니 뭐 등이 들어가 있고요. 자, 3,600원이 영진 데리카 프레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음료수 하나 무료로 주고 있고요. 밑에 뭐 포크가 들어있는 것 같고, 자, 뚜껑 열고 돌리셔야 된다고 되어 있었죠. 자, 나와라! 만능팔! 자, 뜯어주시면, 옆에, 뭐가, 2인분인가? 혼자 먹기 좀 양이 많다는 건가요? 자, 아, 포크랑 칼이, 이야, 품격 있게 나오는구나. 자, 아, 또, 2인분인 줄 알았더니 2인분 정도까지는 아닌가?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안쪽에 열어보시면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뭐, 향은? 뭐 그냥 뭐 피자 치즈 향이 쭉 나는데 전자레인지 데워 갖고 와서 먹어볼 텐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겹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여러 겹까지는 아니다. 두 겹, 세 장 정도 들어가 있네요. 자, 데워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2분 40초 정도 돌렸더니 좀 약간 좀 죽처럼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. 자, 칼하고 이걸로 썰어서 먹으라. 자, 어떻게 썰어 먹어야 되나. 자, 끝에서부터 그냥 뭐 이건 퍼서 먹어도 되겠는데? 너무 돌린 것도 아닌데? 3분 3초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, 잘라 먹어야 되나? 저번에 그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것 같은 경우는 딱 제 맛이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겹겹이 들어서 그 안에 그 치즈들이 골고루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한 겹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겹 세 겹이죠? 세 겹인데, 요거 이제 가생자리라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것만 하나 먹읍시다. 빵 같은 것만. 이제 나와. 자, 플라스틱 하다 보니까. 흠물흠물하면 파스타 그 제품이고요. 그냥 같이 먹어야겠죠? 자, 이렇게 해서. 그냥 뭐. 일반 피자 먹는 느낌인데 그 라자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국물 같은 그런 느낌? 저번 것도 그랬는데 이런 것밖에 안 먹어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, 일반 피자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? 좀 피자가 좀 골고루 좀 피자 좀 듬뿍 들어가 있고 피자 탕 같은 느낌?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피자 맛도 좋고 부드러운 맛도 좋고요. 3,600원이란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. 양도 꽤 많은 곳에다가 뭐 음료수까지 무료로 중정으로 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여기다가 치킨 같은 거 갖다가 맥주 같은 거 딱 해서 간식이나 식사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양도 꽤 푸짐해서 뭐 혼자 먹기에는 뭐 충분하고요. 뭐 둘이서 드셔도 뭐 다른 거랑 같이 드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밥 비벼 먹어도 괜찮으려나? 밥은 좀 그렇고 자, 요즘 뭐 편의점에서도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고 있네요. 네, 거의 뭐 일본식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뭐 거의 먹게 되었는데 뭐 인스턴트 식품이긴 하지만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몸에 안 좋다라고 라는 편견보다는 그 영양 성분 보시면 설탕 그다음에 뭐 지방 당분 뭐 저기 나트륨 그런 것만 잘 보니까 이거 아까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있었나? 보통 이런 식품들은 잘 표시를 안 하죠. 네,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어 있네요. 그 뭐 햄버거나 뭐 라면 뭐 그런 건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. 그거랑 이제 뭐 화학조미료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화학조미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부 측에서 허가한 게 있고 허가 안 한 거 못 쓰게 되어 있죠. 그것만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뭐 설탕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나트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좀 불균형이 하는 거고 솔직히 뭐 집밥 같은 거 드시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집밥에 뭐 찌개, 뭐 김, 뭐 명란젓
김치 등등등. 그 집반찬 중에서도 막 이렇게 그 나트륨이나 뭐 설탕 그런 거 만들더라는 거 많거든요. 그런 거 많아서. 지금 뭐 집밥은 무조건 좋다. 뭐 편의점이나 뭐 그거 인스턴트는 무조건 안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전반적인 영양 그 성분을 그 고려해서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영양 성분에 안 좋은 거는 그 뭐 설탕만 갖고 그 뭐 고열량 뭐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. 그런 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안 좋다고 그러고 너무 영양가가 없는 제품들 뭐 사탕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뭐 가끔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걸 맨날 드시게 되면 그게 문제겠죠.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자 너무 당류나 뭐 저 지방 그런 거 있는 거 적당히 드시고요. 건강한 거 적당히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거 골고루 드시면서 건강 찾으시고 그렇다고 뭐 편의점이나 뭐 인스턴트가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가끔씩 드시면서 잘 보시면서 뭐 자기가 뭐 당치수가 높으신 분들은 당류가 적은 거 드시면 되는 거고 혈압이나 뭐 나트륨 같은 거 높으신 분들은 나트륨 낮은 거 드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잘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